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방송이 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공유가 정말 많은 힘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.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서희 씨가 류준열 씨에게 사과를 한 사건인데, 개인 방송인가요? 그거를 끌 때, 마지막으로 이제 류준열 미소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. 이러면서 이제 잇몸이 보인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 배우한테 뭐 무례한 거 아니냐, 뭐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졌더라고. 네티즌들이. 예. 그게 과연 사과할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. 예, 물론 한서희 씨뭐 마음에 안 들고 제 영상 찾아보시면 한서희 씨 비판한 영상도 있습니다. 근데 왜 한서희 씨 편들어 주듯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? 배우한테 무례, 그 배우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. 예.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성소수자 비하를 하고, 예. 그리고 이제 강영민 씨인가요? 그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, 강영민 씨가 쓰지도 않은 뭐 강간 모의 카톡을 합성된 사진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업로드를 하고서 사과를 안 했었죠. 지금 뭐 난중에 시간이 흘러서 했는지 모르겠는데, 관심이 없다 보니까 기사 내용만 읽어서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조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사과를 안 했었는데, 뭐 유아인 사건부터 류준열 유아인 배우? 약간 라임이 맞는데 뭐 아무튼간에 유아인 사건, 예. 그리고 하리수 씨 성소수자 사건, 그리고 강영민 씨 허위 사실 유포, 강간을 모의했다라는 식의 허위 사실 유포,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빠르게 사과를 안 하셨는데, 갑자기 지금 강영민이라는 류준열 씨한테는 왜 사과를 한 건지, 뭐 비하할 목적은 없었는데,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다, 더욱 어른스러운 한서희가 되겠다,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, 앞서 사건부터 제대로 똑바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이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, 뭐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뭐 과거에 뭐 까루시 사건도 얘기한 적이 있고, 뭐 다른 사건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, 잘못을 했을 경우에 문제를 삼아야죠. 아무리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더라도. 예. 근데 류준열 씨 잇몸, 이걸 뭐 사진만 게재를 한 건지 마지막 라이브 방송 끌때뭐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,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? 뭐 한선아 씨 예를 들어서 한선아 씨 미소로 마무리 지을게요. 전효성 씨 마무리 인사드릴게요. 전효성 씨 미소로. 이게 문제가 됩니까? 이게 문제가 과연 될 일인가? 너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오버하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. 류준열은 아무 관심이 없을 거야. 뭐 잇몸을 뭐 이루고 하고 찍고 아무 관심이 없을 텐데, 괜히 팬들이 그거 배우한테 무례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기사가 나니까 오히려 그제서야 류준열 씨가 그거 보고서 기분이 나쁠 거야. 그냥 누가 뭐 얘기해가지고 야 한서희가 네 미소 따라 한다면서 이렇게 찍었던데 어떻게 생각해?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말 거예요. 근데 그게 기사화가 되니까 기분이 더 더러울 거야, 내가 봤을 때는. 예. 뭐 저는 두 가지를 따지고 싶은 게, 류준열을 따라 한 거는 잘못이 아니다. 하지만 그 전에 지은 죄는 너무 많았다. 그래서 류준열에게 사과하기 전에 그 전에 지은 죄부터 똑바로 다 사과를 하시길 바란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. 전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구독과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립니다.